맛있게 먹게 했습니다. 김치찌개를 주네. 어우, 야, 얼큰하니 맛있다. 어우, 김치찌개 맛있어. 와, 삼겹살 두툼하니. 와, 연탄불 냄새. 진짜 이런 데는 밥 먹다가 가서 칭찬해주고 싶어. 야, 진짜 이 집은 프로다, 프로. 요거는 바베큐 삼겹살. 뜨거워요. 김치찌개랑 고기는 좀 식었는데 밥은 뜨거워요. 야, 요거는 소금후추에다 구운 맨삼겹살 맛이고, 요거는 양념, 바베큐 양념에 약간 매콤한 맛이 나요. 야, 무쌈도 있네요. 무쌈을 하나 넣자. 젓가락질 어렵네요, 이 젓가락이. 무쌈 하나 넣고, 삼겹살이 도톰하니 쌈장 딱 찍어서 마늘 하나 넣고, 무말랭이도 있어. 무말랭이도 넣고 풀쌈 한번 싸보겠습니다. 종종 시켜 먹어야겠다. 소세지. 감사합니다. 감사. 여기도 김치찌개도 고기가 들어있네. 맛있죠. 진짜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드신 것 같다. 깔끔하니. 이것저것 먹는 거야.
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? 쌈 싸야지. 떡도 있네. 뼈가 있네. 유난히 여러분님 별풍선 100개 사랑합니다. 내 얼굴 맞아 더 주세요. 많이 드세요, 쿤. 감사합니다. 우리 유난히 연꽃님께서 100kg 통팽값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버섯도 들어가 있어. 둘 다 매력이 있어. 준 박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닉네임 저 경기도 고양시 삽니다. 그냥 경기도 고양시 삽니다. 일단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단점은 진짜 이렇게 고기를 두껍게 써서 비주얼은 좋은데 좀 질겨요. 이거는 이렇게 질긴 삼겹살은 좀 얇게 하면 되거든요. 그거 외에는 단점이 아무것도 없어요. 불맛도 확 살아나있고 고기에서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안 질려요. 그냥 질겨요. 저는 고기는 뭐 질기든 말든 고기는 고기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냄새만 안 나면 무작정 맛있는 것 같아요.
10점 만점에 전체 구성 가격 다 따졌을 때 일단 깔끔한 게 되게 마음에 들어. 비주얼, 깔끔함, 냄새 다 합격. 맛도 이 정도면 합격. 근데 이 고기가, 제일 중요한 고기가 조금 질겨. 그래서 얇게 썰면 좋을 것 같아요. 냄새도 안 나고. 근데 고기 질긴 게 아주 큰 단점을 차지하고 있거든. 감점률이랑. 고기가 메인이니까. 이것만 얘기해요. 이 고기가, 똑같은 이 고기로 얇게만 썰었다면 9점. 그래서 지금 상태의 이 도시락은 7점. 10점 만점에 내 기준. 7점. 두 번 시켜 먹을 건가요? 물어보세요. 왜 안 물어봐? 맨날 물어보더니. 네, 또 시켜 먹을 겁니다. 근데 그땐 얘기를 할 거예요. 삼겹살 얇게 썰어주세요. 안 그럼 못 먹습니다. 음식이 맛있어. 지금 약간 턱 아파. 점수 변경하겠습니다. 6점. 너무 질겨. 근데 지금 식었잖아요. 식으니까 더 질겨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한 여기까지. 뿅!